자, 총리님, 건국절이라고 들어보셨죠? 대한민국 건국절이 언제입니까?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는 많은 그 이견들이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부가 그렇게 아니 이견이 아니라요.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겁니다.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뭡니까? 공식적인 입장은 그 건국과 연관돼서 1919년 3.1 운동과 그 우리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어서 우리가 산업화, 민주화를 계속 추진하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는 그런 헌법 정신과 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통일을 한다는 그러한 원칙 하에서 우리 그러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우리 통일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건국절이라는 말은 없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 거죠? 건국절에 대한 그런 그 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 8.15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. 건국절이 혹시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영어 잘하시잖아요. 죄송합니다. 내셔널 파운데이션 데이 뭐 이쯤 되겠죠? 글쎄요,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런데요, 1949년 10월 1일 날 대한민국 국경일 법에 따라서 영어로는 내셔널 파운데이션 데이라고 지정된 날이 있습니다. 어떤 날인지 아세요? 글쎄요, 우리의 광복절이 아닐까요? 아니, 죄송합니다.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개천절입니다. 아, 네네. 개천절이 내셔널 파운데이션 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법에 나와 있습니다. 건국절 논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헌법 부정 세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봅니다.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. 저는 뭐 글쎄요 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로서의 입장을 아까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좀 추가 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949년 10월 1일 날 법에 정한 건가요? 개천절을요? 그렇습니다. 10월 3일 아닙니까? 개천절을. 발효되게 12월 1일 날 정해졌습니다. 아, 확인해 보십시오. 네, 확인해 보겠습니다.